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류한경입니다. 요즘 비가 오는 날이 많은데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이 참 파랗고 예쁩니다. 미세먼지에 시달렸던 날들이 많아서인지 이런 맑은 하늘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힘을 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책모아 큐레이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책모아 큐레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다세에서는 2020년 여름 상황별 목록 8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목록이 있는지 다시 한번 휘리릭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심심할 때 뭐해? 책으로 힐링해. 읽기 쉽고 재미있는 청소년 소설. 두 번째는 몰래 읽지 말고 당당하게 가족과 함께 보는 만화책. 세 번째는 코로나 걱정 없이 떠나볼까? 여행 가듯이 읽는 책. 네 번째는 지친 너를 응원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책. 다섯 번째는 내 말이 어때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위한 책. 여섯 번째는 눈이 반짝, 뉴런이 번쩍. 사진과 그림으로 읽는 과학책. 일곱 번째는 지구야 미안해. 나와 지구를 살리는 책. 여덟 번째는 난 좀 다르게 놀아 예술을 즐기게 도와주는 책. 네, 이렇게 8가지 목록이었고요. 자세한 책 제목과 서평은 책다세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책마 큐레이션에서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목록은 지친 너를 응원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참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꿈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인데 시험과 학원, 입시에 눌려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줄을 세우는 입시 경쟁 속에서 어릴 때부터 지쳐버리고요. 이번 목록에서는 그렇게 지쳐버린 청소년들을 응원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를 돌봅니다. 책다세 선생님이 쓴 소개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으며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변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과 함께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방법을 만나봅시다. 네, 이 책은 아주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10대를 위한 자기 자비 연습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거나 감정이 졸졸이 잘 안 되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 모든 지금 나의 모습을 밀어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보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네, 다음은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입니다. 소개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가끔 도망치는 것도 괜찮다고 그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멋진 지혜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과정은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행복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네, 이 책은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을 그린 웹툰 작가가 쓴 책입니다. 잘해야만 했고 버텨야만 했던 나를 구하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늘 하면 된다, 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온 우리에게 잠시 숨 돌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난 잘났어 라는 건 자신감이고 못났지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자존감인데 이런 자존감이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된다는 내용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다음 책은 고민해서 뭐할 건데? 입니다. 소개글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숨쉬는 10대를 소설 속에 그려내는 김혜정 작가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소설 작가의 치열한 자기 성찰 과정과 호기심, 그리고 고민 해결 방법을 살펴보다 보면 고민해서 뭐 할 건데? 라는 말이 당신의 입에서도 나올지 모릅니다. 네, 이 책은 청소년 소설을 쓰는 김혜정 작가의 에세이로 여러 주제의 고민들을 관련 있는 책과 영화 소개도 같이 하면서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많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걱정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그 고민들을 조금은 가볍게 덜어주는 책입니다. 네, 마지막 책은 에고 씨쓰기 프로젝트입니다. 소개글 읽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 오랫동안 갈고 다듬어 언어로 내놓은 시를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인데도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표현해낸 시를 읽다 보면 격한 공감과 함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네, 이 책은 국어 시간에 1년 동안 쓴 한 여고생들의 시를 모은 소박한 책입니다. 학생들의 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와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들입니다. 이처럼 시도 좋고 나를 돌아보고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살아갈 힘도 얻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책 나는 나를 돌봅니다.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고민해서 뭐 할 건데? 에고 시쓰기 프로젝트 이렇게 네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이런 책 한 권이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다세 상황별 목록 소개도 기대해 주시고요. 모두들 책과 함께 더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고맙습니다.